안녕하십니까, 불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만 환경에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남겨봅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라고 할 때 이 DSLR을 떠올리신다면 40대 중반 이상, 그리고 미러리스와 DSLR이 같이 생각나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그리고 미러리스만 떠오르면 MZ세대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러리스와 DSLR이 같이 생각나서 다행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델에 따라 티딩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니의 경우 과거 DSLR이나 DSLT 시절에는 알파 마운트가 있었고,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는 E마운트죠. 캐논과 니콘도 마찬가지로 DSLR용 마운트와 미러리스 마운트가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돈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두기몰이라는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입한 티딩입니다. 개당 6,000원씩인데 이전에 만원 또는 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티딩과 비교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은색 이 보이는 제품은 호빔 온라인에서 구입한 윌리엄 옵티스 코퍼 티딩이라는 제품인데요. 코퍼죠. 네, 말 그대로 구리를 깎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티딩 대비 공차가 훨씬 정밀해서 카메라에 장착 시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죠. 지금 보시는 요 앞에 두 제품이 이제 스카이워처 망원경에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요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분이 스카이워처 광고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제까지 제가 찍은 영상 전부 100% 내돈내산입니다. 예. 협찬이 들어오면 뭐 즐겁게 테스트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 망원경을 만져보고 실제로 제가 달아보니 스카이워처 제품이 가장 손에 잘 맞아서 지금도 계속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반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예. 여기 있는 게 이제 2인치 저반부고요. 이걸 캡을 벗기면은, 예, 여기 지금 2인치 50.8mm 저반부고요. 요거는 이제, 예, 1과 4분의 1인치죠. 31.7mm 저반부입니다. 이 망원경 초점을 맞출 때 이 들어오고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드로우 튜브라고 합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 아이피스를 장착한 안시관측 대비 짧은 초점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통 및 천정비로와 천정프리즘을 제거하고 티딩과 카메라를 조립해서 장착합니다. 이때 카메라의 백포커스가 예전 DSLR 대비 미러리스의 경우 절반 가까이 짧기 때문에 10여 년 전 미러리스가 충분히 보급되기 이전 자료를 참조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의 마운트와 센서면까지 거리를 확인해야 올바른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니 E마운트 풀프레임이나 크롭바디 센서를 보면은 백포커스가 굉장히 짧죠. 예. 예전 이 캐논이나 니콘 카메라의 44mm 안팎에 비하면은 20mm대 초반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통이나 티링 규격도 같을 수가 없죠. 예.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를 준비한 다음에 이 센서면을, 예, 청소한 후에 티링을 연결합니다. 마운트면이 있고 연결부가 있죠. 이 마운트면을 이 점, 하얀 점 표시에 맞게, 네, 끼우면 연결이 됐죠. 네, 티링을 지금 바디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망원경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뭘 끼워야겠죠. 예, 이거 아까 설명드린 그 스카이워처 번들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요 나사산을 티링에 끼우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에 체결할 수 있는 홈이 생겼죠. 예, 그거를
연장통으로 장착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망에 붙여도 됩니다. 자, 요 저반부를 이쪽에 끼우고 끼우면 들어가죠. 그리고 볼트를 조이면 망원경이 카메라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망원경 저반부가 1과 4분의 2일지만 지원할 경우 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보급형 망원경의 경우 대부분 여기 나야산이 나 있죠. 예. 그리고 체결할 수 있는 요 나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나사산을 쓰든지 이 볼트를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쓰는 게 돼 있죠. 요거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볼트가 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요거를 풀러가지고 저반부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나사산이 직접 튜닝을 지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카메라에 먼저 이렇게 껴 있으면은 카메라를 돌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튜닝을 좀 분리하겠습니다. 좀 빡빡하게 돼가지고, 예, 지금 분리했죠. 빡빡한 게 좋은 겁니다. 예, 이거 헐렁거리면은 품질이 더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카메라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요 이제 티링을 요 저반부 나사산에 예 조립하시면 됩니다. 네, 다 들어갔죠. 그러면은 요 부분 이제 점에 맞춰가지고 카메라를 조립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지금 하얀 점이 있죠. 이 점을 요 카메라의 하얀 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끝났죠. 31.7mm 직결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망원경은 이 저반부에 31.7mm 나사산 자체가 없는 망원경도 있습니다. 여기 조이는 스크류만 있는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런 망원경은 티링을 어떻게 장착하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인치 저반부에 요 스카이워처 2인치에 31.7mm 변환 어댑터를 장착하면은 예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지금 티링을 끼울 수가 없죠. 이 두 개의 볼트로만 지금 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티링 장착이 안 되니까 요거는 뭐 촬영이 어렵고 안시 전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망원경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없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부품이 이런 노즈피스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앞으로 체결을 하고 이 뒤에 있는 나사산으로 튜닝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노즈피스와 그 튜닝을 준비합니다. 아까 제가 체결했던 소니 티링입니다. 네, 그렇죠, 소니. 여기에 이제 조립을 하면은 예 체결이 되죠. 이렇게 이런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망원경에 먼저 끼워도 되지만 이런 이제 카메라에 먼저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하얀 점 맞춰주셔가지고. 예, 조립이 됐죠. 예, 요런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각도에 맞춰가지고 조립하신 다음에 고정 볼트를 조이시면 됩니다. 고정을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저반부에 그 티링 나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연결 가능하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물론 앞에서는 반박을 못했지만 지금 연장자분이셔가지고요. 모르시는 분이 좀 있으세요. 망원경을 취급하신다는 분이시라면
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구멍이 이 풀프레임 센서만을 다 커버하지 못하죠. 예. 풀프레임 센서만이 지금 와 이거 빡빡하네요. 예, 이 정도인데 요걸로 가려서 요만큼만 예, 빛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가림이 생기겠죠. 예, 비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31.7mm를 제가 구입 시 신중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예. 크롭바디 APS-C 센서에도 걸림, 이게 비네팅이 생길 수 있고요. 뭐 풀프레임은 100% 다 비네팅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카메라, 미러리스건 DSLR이건 이 카메라를 장착해서 사전 촬영을 감안할 시 이런 31.7mm만 지원하는 그 망원경은 좀 구입에 신중을 기할 말씀을 제가 주변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31.7mm 빼고 한번 2인치를 한번 껴볼까요? 예. 요거를 제거하고요. 푼 다음에 여기 이제 2인치 어댑터가 있죠. 예. 예, 이렇게 체결을 하면은 체결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풀프레임 센서 이미지 서클이 확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망원경에 이렇게 장착할 수 있죠. 장착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죠. 미러리스건 DSLR이건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서 사진 촬영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망원경이 최소 2인치 저반부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 망원경에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